자, 봅니다. 이제 뭘볼 거냐면, 혹시 투부정사 들어본 적 있나? 그치? 동명사 들어본 적 있나? 걔네가 뭐야? 투부정사, 동명사가 뭐니? 투부정사, 동명사가 뭐지? 뭐, 위진이 뭐라고 알고 있니? 투가 부정하는 거, 투가 부정하는 거. 동사랑 명사 합치는 거. 동사랑 명사 합쳐진 것만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잖아, 그지?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한번. 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볼게요. 먼저, 투부정사, 동명사는 항상 둘이 세트로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에, 형용사랑 뭐랑 같이 나왔었지? 부사랑 세트로 나왔지? 비슷해서 비슷해. 그래서 무슨 관계야? 둘이 무슨 관계야? 아예 관계라고 했지. 그래, 맞아.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슷해. 그래서 무슨 관계일까, 둘이? 둘이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에다가, 투플레이를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플레이? 잉을 쓰는 게 맞을까? 둘 중에 골라라.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두 개의 라이벌 구도를 한번, 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뭘볼 거냐면, 우리는, 있을게요. 동명사를 먼저 봅니다. 동명사가 뭘까요? 동명사가 무슨 말일까? 수면. 위진이는 아까 동사랑 명사랑 합해진 거라고 대답했어요. 동명사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석희야, 동명사가 뭘까? 어? 죄송합니다. 자, 아니, 보고 있겠지. 자, 선생님, 그래서 놀래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놀래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동명사가 뭘까요? 보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생긴 것부터 한번 볼까? 명사.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생겼어,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동명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ing. 어? ing 쓰기 뭐가 아니라고 했었더라, 전에. ing 절대 이것은 아니야, 라고 했잖아. 명사. 그게 뭐였어? 진행형은 아니라고 했지. 진행형 어떻게 생겼다? b 플러스 ing야. 유진이 사탕 떨어졌니? 그럼 ing이자. 그래, 봅니다. ing는 동명사예요. 한번 봐보자. 동명사가 뭐냐면, play라는 놈이 있습니다. 난 여기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ing를 붙일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니? 플로자 플랜 잉이 될 것이야. 그치? 자, 플레이는 품사가 뭘까요? 플레이. 플레이 품사가 뭘까요? 연주하다. 뭐야? 동사잖아. 그치? 근데 플레이에다가 ing를 붙였더니 품사가 뭘로 변하냐면 명사로 변신합니다. 보자. 동명사는 무슨 말일까? 동사랑 명사랑 합해진 것이 아니라 동사가 명사로 뭐했어? 응? 변했어요. 동명사는 뭐다? 동사가 플러 명사로 변한 명사로 변한 되니? 그렇다면 동명사는 결국에는 품사가 뭘까? 명사. 그렇지. 결론적으로 얘는 품사가 뭐인 거야? 명사다. 자, ing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명사로서. 동명사의 해석 어떻게 될까? 한번 가보자, 한번. 다시 또. 위진이는 뭐가 제일 재밌니, 살면서? 먹는 거. 먹는 거 제일 재밌어요. 지금 살면서 뭐가 제일 재밌니? 제가? 쌤은 잠자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무리 봐도 잠자는 것만큼 재미는 없는 것 같아.
자, 선생님은 딱 침대에 놓으면 그 버터가 프라이팬에 싹 녹아내는 거 아니? 그런 선생님 몸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피곤할 때 잠자는 것만큼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자, 잠자는 것은 재밌다 해볼까? 들어오자. 잠자는 것은 재밌다. 슬리핑 is fun. 잠시만, 맞아요. Sleeping is 참고로 fun이랑 fun이랑 다릅니다. 뭐지? fun이는 뭐야? fun이 재미있는 하하하 웃긴 거 웃긴 거 그게 fun입니다. 근데 fun은 뭘까? 즐거운 거 재미. 자, 즉 영화 요즘 뭐가 재밌니? 저 그거 뭐 누나벨? 에나벨? 아 에나벨 알아? 생각이 못 봤네. 영화요? 뭐야 아이돌 중에 누가 좋니? 요새 원어원 요새 확 올라왔더라고 지금. 그 인기 그 유튜브 1위도 그러니까 원어원이 확 올라왔더라고. 원어원 유튜브 원어원 그 뭐야 뮤직비디오를 딱 보면은 펀 할까요? 펀이 할까요? 펀 안 웃겨요. 그치 그러니까 뭘 할까? 펀 할까 펀이 할까? 펀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펀이는 웃겨 죽는 거야. 자 어쨌든 말이죠. Sleeping is fun 그랬어요. Sleeping 뭐라고 지금? 자는 자. 는 컷. 자, ing 뭐라고 할까요? 하는 기. 삐꾸야, 방금 네가 했잖아. 생각을 하던 말 한 말이야. 뭐뭐? 하는 컷.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동명사가 뭐다?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컷. 그렇지!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거야. 품사가 뭘까? 동명사 명사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치?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요. 빨대 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명사니까 동사를 뒷받쳐줍니다. 네. 명사니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죽어? 죽어? 그 말이야? 말 똑바로 안 해? 그렇지, 주어지, 주어. 그리고, 테스트를 다시 볼까요? 방금 테스트는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명사는 무슨 역할을 했더라? 명사요? 주어. 테스트를 다시 볼까요? 주어, 문자가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 선생님, 읽기 테스트 본 거 아닙니다. 지금 넣으세요. 예. 네. 읽으라고 선생님 한 거 아니에요. 자, 명사는 무슨 역할일까? 주어, 전치사,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기억난단 말이야. 야, 명사니까 무슨 역할 한다고? 주, 목, 보, 그리고 전목. 이런 역할을 한다. 이해되니? 왠지, 왠지. 자, 편집할 거예요. 자, 갑니다. 주목, 보어, 전목 역할을 합니다. 한번 봐보자. 근데 전목이 뭐야, 전목?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야? 그게 뭐지? 전치사인데 목적을 하는 거야. 아, 미치겠다. 자, 안 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자. For, 누구를 위해서 할까? For that. 이분자 쓸쪽 아니면 소통할 때, 엄마. 좋아. 엄마를 위해서. 그치. 또 마음 그랬습니다. 4는 뭐니? 아니, 4가 뭐냐, 4. 뭐뭐를 위해서인데, 이게 품사가 뭘까요? 명사. 품사가 뭘까요? 어? 부사? 우리 테스트도 봤는데, 우리 테스트도 정말 봤는데, 다시 4는 뭘까요? 품사가.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치? 여기서는 그 명사가 뭐야? 얘가 그 전치사의 명사, 짧은 명사잖아. 그치? 근데 얘. 이 전치사의 짧은 명사. 얘를 갖다가
얘만 놓고 봤을 때 얘를 문법적인 공식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전치사의 짝꿍 명사. 변명.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한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 네? 나를 위해서. 오케이? For me. Me. 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 For him. Him. 어? 왜? 왜 for him이라고 하는 거지? 를 무엇을 그 를이 그거 힘이 나서 내 그거 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데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왜 for he 아니라 for he? 정답 그겁니다. 뭐랬어? 얼굴이 얼굴이니까 포커스를 건강에 잘해야 돼, 그지? 사람이 포커스를 잘해야 돼, 속일 수가 있어. 자, 봅시다. 얘가 약 드세요 빨리. 얘가 일부러 약 줘야 돼요. 어? 약 사탕 안 받았어요. 아, 아까 전화로 사탕 못 받았었구나. 네, 사탕 잘하고 있지. 네, 잘하고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보세요. 자, 그리고 자, 가보자. 여기에서 전치사의 얘 뭐야? 얘 이름이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러니까 무슨 격사야 돼?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무슨 격사야 돼? 목적 격사야겠네. 그치?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 격. 힘! 무슨 격이야? 목적 격. 얘는 이? 전치사의 짝꿍 명사는? 전치사의 짝꿍 명사는 뭐라고 본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본다. 왜? 봐봐. 주어 목적으로 보호 역할을 하는 거 알지? 명사가. 그치? 근데 전치사의 짝꿍 명사 명사니까 얘도 명사로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해되니? 명사는 그냥 이 역할밖에 안 합니다. 봐보자. 난 잠자는 걸 즐겨. 어떻게 할 거야? I enjoy sleeping. 그치? 자, 내 취미는 잠자는 거야. My hobby is sleeping. 날 도와줘서 참 고맙구나. 어떻게 할 거야? 날 도와줘서 참 고맙구나. Thank you for having me. 나의 일 없어.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그럼? Thank you for. 그 다음. Help.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왜? For me. 그거여서. For me 그거여서. Help me. 전치사에서. 어. 지혜가 전치사에서. 어. 뭐라 해야 되는지 나중에. 훌륭합니다. 완벽했어요. 봐보자. 봐보자. 여기에서 sleeping, hopping 이런 게 있습니다. 그치? 그치? 자, 여기에서 이 sleeping은 문장 성분 뭐로 쓰였을까요? 주어. 주어. 1번 주어. 얘는 뭐로 쓰였을까요? 목적. 얘는 뭐로 쓰였을까요? 목적. 뭐? 왜? 왜 뭐야? 왠지 지금 보호가 나올 지금 타이밍이야?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되고. 뭐? 왜? 그럼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질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민이는 토요일 날에 이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유진아? 알아야지. 얘는 왜 보호일까요? 이 정도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인 거야? 다시, 얘는 왜 보호야? 비동사가 나와서. 정답. 문제 형식 누가 결정해? 동사. 동사가 결정한다고. 비동사 뒤에 뭐야, 얘는? 보호. 뭐야, 그럼 우리. 봤어? 봤어? 나 이 정도야. 왜 이런 거야? 자, 4번.
전체가 있어. 와우, 그렇지. 왜? 그냥요. 나올의 시기예요. 얘가 자 보세요. 후가 뭐야? 전치사의 명사. 짝꿍 명사지. 네. 그렇지. 여기 help 안 되는 help? 왜 안 돼? 명사가 아니지 help는. 그렇지. help 쓰면 help는 부사 뭐야? 명사. help는 동사이기 때문에 help 쓸 수 없어요. 왜? 전치사 짝꿍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니? 전치사의 목적어 되는 품사가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 근데 쌤 저는 help를 쓰고 싶어요. 그럼요. Thank you for your help. 자, 그 좀 이따가 좀 얘기해 줄게요. Thank you for helping. 쌤 저희가 help라는 동사를 쓰고 싶어요. Thank you for help me 안 되면 이 동사를 뭘로 바꿔버리는데? 품사를? 명사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그치?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그게 뭐니? 동명사요. 동사를?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 그게 뭐야? 동명사요. 동명사. 제가 말했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자, 자, 동사를 내가 동사를 쓰고 싶어. 근데 그 자리에 꼭 명사를 써야 돼. 그때는 뭘 써버리면 된다? 동명사. 동명사. 예린이? 자. 동명사는 해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해피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아, 해피라는 의미를 쓰고 싶을 때. 헬프라는 의미를 쓰고 싶을 때는 헬프는 쓸 수 없잖아. 그치? 동사니까. 그래서 helping 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있어요. 아 뭐였더라? 근데 선생님 좀 이따 설명하면 또 의심한 거 뭐였지? 네. Thank you for your help. 아니 아까, 맞아, 아까 그거 문제에서 아까 그 첫 번째 join. join 맞아. 천재. for join 이렇게 나왔었잖아. for join하고 그러면 이거 how about? 맞다, 이거 종이. 아, how about? 쩐다, 그지? 와, 기억이 형 끝내주네. 자, 현재예요. 그러네. 자, how about join? 이거랑 how about join? ning. 둘 중에 어떻게 말할까요? join. 왜? 전 동명사. 네. 왜? 동사를 명사라고 하는. 왜? 그냥요. 배웠으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거지. 얘가 뭐야? 전치사네. 그치. 전치사 플러스 뭐야? 명사. 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join 품사 뭐야? 동사. 동사. 쓰면 안 되겠지. 동사는 뭘로 바꿔줘야 돼? 명사. 명사로 바꿔줘.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 뭐 그게 뭐야? 동명사. 동명사. 그래서 join이 되는 거야. 아, 아파. 축하드립니다. 뭐 대단한 걸 먹는다고 열만합니다. 자 아니 닭다리 먹다가 이렇게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해됐지? 전사의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예 어버웃이 전사기 때문에 전사기에 ing 동명사를 씁니다. 오케이? 자 얘 먼저 필기 이렇게 필기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맛있었나 봐. 너무 맛있었어? 쫄깃해. 빨리 이따 한번 들어볼게. 어떡해요? 집에 가서 힘내줄까? 쌤이 힘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적어가지고 오세요. 쉬는 시간이 뭐? 한 시간에 한 번이니까 아, 6시 오늘 옷 빨리 갈 것 같아. 시험 받자마 오늘 옷 빨리 갈 거예요. 모든 걸 펼치. 오늘 시험 아까 봐서 빨리 가죠.
자, 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소리야? 혀가 짧아진 사람. 왜 혀가 짧은 사람하고 오면 친하게 제일 말하고 있어? 이거 뭔가? 다 했어요. 네. 자, 동명사는 이렇게. 보면 정리가 딱 됐습니다. 이제 뭐할까? 놀아요. 이제 출구점사. 야, 그치? 쉬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쉬는 시간? 지 원래 쉬는 시간 1시간, 2시간인데. 뭐예요? 자, 출구점사. 어, 바쁘시다고? 참 웃기다. 왜 그래? 왜 자꾸 맞으려고 그래? 마이크가? 그러니까? 출구점사. 10분이 지나면 원래 집중력이 떨어진대. 아, 맞아요? 진짜. 그래서 학교에서 40분 공부하고 싶어. 미국 LA의 정확한 그 과학 연구. 와, 그 연구 결과. 출발하셨습니다. 지금 예의 바른 친구야, 그지? 자, 투부정사는 뭘까? 투가 부정.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부정이란 말이 어디에 들었으니? 나. 부정문이지. 네거티브. 그렇지. 부정문에서 여기 부정은 뭔 뜻인 거야? 나. 나의 의미인 거지. 그치? 자, 부정문에서의 이 부정을 제외하고, 앞으로 또 부정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거예요. 이 부정문에서의 부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절대 나의 의미는 이제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 이제부터는 부정이란 말이 네거티브 의미는 전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투 부정사는 뭘까? 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아, 정답. 뭐? 직시가 어디지? 어? 아까 저기 우린 그거 뒤에 투 부정사. 어, 맞았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투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긴 것부터 봐보자. 투 플러스 동사. 동사? 원형이겠지? 그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 얘를 의미를 알기 전에 한번 가볼게요, 그냥. 플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한테. 난 뭘 붙일 거야? 투. 투를 붙일 거야. 뭐가 될까? 투 플레이. 투 플레이가 될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하니? 지금 하고 있는 하는 게 뭐랑 비슷하니? 투 부정사. 어? 동사 플러스 동사. 아니. 아이고, 방금 전에 했잖아. 동명사랑 비슷하네. 그치? 자, 플레이는 동사가 뭐야? 동사야. 동사에다가 툴을 붙였더니 얘는 품사가 뭐가 될까요? 명사. 명사입니다. 어? 지금 뭐라고 치고 완전 똑같은데? 동명사. 동명사랑 완전 똑같은데?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무슨 역할을 할까? 이름. 전복. 전복? 아, 전복은 아까 유진이가 먹고 싶다고 했고, 전복하지 말고. 다시.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
네. 중국 아니에요? 그거 하나나요? 자, 명사분절까지. 주먹구정 명사분절까지. 주먹밥을 주먹밥의 전복? 선생님 주먹밥의 전복이 최고지 사실. 뭐. 그지? 주먹밥의 전복이야. 선생님이 주먹밥. 이거 주먹고 주먹고. 자, 명사는 분열한다. 주먹밥 전복 역할을 하겠지. 괜히? 야, 나도 처음 알았네. 자, 얘는 주먹고 전복. 얘 역할을 할 것이야. 되지?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기대하십니다. 박수를 여기서 칠 이유가 없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잔잔한 것은 재밌어. 어떻게 했니? 아니지? 투, 쓰리. 여기서는 투부정사니까. 이사님, 투, 쓰리. 예스. 아, 나 잠자고 싶다. 할게. I want to sleep. I want to sleep. 그치? 자, 잠자는, 내 취미는 잠자는 것이야. My hobby is sleep. Is it? To sleep. Sleep. 그치? 도와주는 것 같다. 즐기는 것도 나와야 되지 않나?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자, 도와줘서 고맙다. Thank you for sleeping. Thank you for? To sleep? 영원히 잠들게 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o? Help? Me. 자, 진짜 이런 문제는 있어요? To sleep. To sleep. To sleep. To sleep. 그치? 자, 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주어. 얘는 목적어. 목적어. 얘는 보어. 왜 보어야? 그냥요. 그런 대답할 거면 하지 마세요. 네. 자, 다시 왜 보어야? 동사가 없어서. 동사가 있어. 비동사라서. 그렇지? 네. 동사가 비동사라서. 얘는 전복. 없다고 했잖아요, 전복. 얘는 전복. 아이,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투부정사. 이유가 뭐냐면, 자, 얘가 뭐야? For. 우리 전치사지. 근데 전치사에다 투부정사, 명사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썼더니 얘 뭐야? To. 성격이 비슷한 놈들이 겹칩니다. 그렇지. For하고 To하고 성격이 비슷한 놈들끼리 겹쳐요. 그래서 for to help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역시 전치사의 목적을 쓰려면 for 뭐라고만 써야 돼? for helping이라고만 써야 돼. for to help 해야 돼? 안 돼. 이해됐지? 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 똑같네. 그치?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보자. 40분 지났어요? 아니, 사탕이 없어요. 선생님, 주먹밥이랑 전복을 줘야 합니다. 뭐라고? 주먹밥?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자. 뽑기! 뽑기 한번 가야 돼요. 얘는 늘 커졌어요. 한 10배 커졌어요. 동사가 명사로 변해요. 그치? 근데 또 뭐냐면 동사가 또 뭘로 변하냐? 형용사로 변합니다. 그냥 깊게도 갑니다, 깊게도. 동사가 형용사로도 변해요. 자, 그래서 투 부정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물의 부정이 아니라 이거 봐,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뭔 소리냐면 투 플레이, 얘는 품사가 뭘까요? 투도 명사. 아직 몰라요.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문장 속에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이더니 얘는 명사도 쓰이고 형사도 쓰이고 또 좀 이따가 부사도 쓰입니다. 와, 심해다 심해. 어,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로 쓰이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만 볼게요. 자, 형사는 무슨 역할 할 거야? 그렇지. 명사도 쓰이고 아, 맞다. 명사도 쓰이고 보험. 네,
보험은 또 하지 않을 겁니다. 보험은 아, 하나씩 줄이면 좋잖아요. 줄이면 저기 저희 이제 저 막 잘라 버려요. 그냥 주먹빵을 기다려요. 주먹빵. 자, 명사 수신한다. 얘는 뭘까요? 자, 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번 명사죠. 명사로 쓰였으니까 명사죠. 용법이라고 합니다. 용이 되게 용이. 네, 용이에요. 용. 용법 아니에요. 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무슨 용법이 있을까? 명사적 용법했고 그다음 형용사죠. 용법. 형사죠. 용법. 자,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 자, 형용사적 용법은 가볼게요. 예를 하나 가볼게요.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해.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I need water. I need 맞아요. Water. Water to drink. 그렇지. 아하. water to drink라고 썼는데 여기서 뭐가 보여? To drink가 있네. 얘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뭐뭐 하는 거. 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명사적 용법. 명사.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형사.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역할을 했어? 명. 형사니까. 명. 명사 수식. 어떤 거? 수식. 어떤 거? 명사. 여기서 어떤 거? 워터를 수식. 그렇지, 워터를 수식한 거지. 그치? 맞아요. 워터를 수식했습니다. 그래서 얘 해석해보자. I need water to drink. 해석하면?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해. 그렇지. 뭐가 필요해? 마실 물인 거지? 그래서 형사는 꼭 뭐라고 했을까요? 뭐뭐? 할. 그렇지. 뭐뭐 할. 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구사. 마지막이라는 단어 찾아주지. 네.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이런 거 해볼까? 나는, I came here to see you. 뭐야? 나는 여기에 널 두고 왔다. 자, to see만 했을게요, 자. 보러. 보러. 뭐뭐러. 라는 뜻인가? 뭐뭐러. 정확하게 한다면 얘는 뭐뭐? 그렇지, 뭐뭐? 하기. 와, 찍었는데. 위에. 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m happy to meet you. To. 오. 이상하게 썼어요. 선생님, 컴퓨터도 이제. 컴퓨터도 이제 쉴드가 된 거예요. 사실이 뭐냐? 40이 넘나봐. 자, 얘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To meet. 뭐뭐? 오 해서 우와 네 실상했어요 실상했어요 볼게요 투명사는 그냥 요렇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어? 아. 자 일단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싫은가 봐요 이거 아까 한 거 아니구나. 아니 이거 똑같아요. 써, 똑같이 쓰세요. 네? 똑같이 쓰는 겁니다. 진짜 하는 시간 있어요? 왜요?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집 빨리 가고 싶어서? 부산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응? 부산 여기 평양사 명사 선생님
뭐가 있는 거 같아요. 부사는 이렇게 해석적인 부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뭐뭐 해서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아까 즐긴다는 건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아, 뭐를 더 준비해? 할 게 남은 건 아니죠? 눈이 안 맞네. 이 제 아래가 어떡해요? 벌써 거기까지 봤어. 없죠. 접목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됐죠?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안 됐어요. 저 늦게 털었다. 경찰이 계시는 분. 어? 아, 저기. 네? 저도 저 글씨 보고 알아봤어요. 아, 뭐라고 쓴 거예요? I can came to see. I came here to see. 이걸 보기 위해 여기 왔다. 네, came here. 아, 쌤 좀 빠르게 쓰더라고. 오, 저만 알아봤네요. I came here. 그 저거 저 형용사적 용어 교우 알아봤어요. 형 용까지는 알아봤는데 그 다음이 상황이 됐어요. 자, 아저씨. 자, 보시죠.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동명사에서 동명사는 뭐가 물러변했다고? 이따가 나중에 따라 명사가, 그치? 동사가 명사야. 동사가 뭘로 변해? 명사. 명사로 변했어. 그치? 투부정사는? 동사가 명사로 변하고 또 동사 원형 형용사, 부사 이렇게 변했지. 자, 그러면 아까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는 무슨 소리야? 라이벌이라고 했지. 왜?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라이벌이니까? 뭐라고요? 자, 동명사하고 투부정사하고 라이벌이라고 했어요. 네.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랑 비슷하니까 라이벌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투부정사의 어느 부분과 동명사랑 비슷할까요? 명사죠. 그렇지,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동명사와 라이벌 관계일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지웁니다. 아까 전에 동명사에서 뭐였더라? 잠자는 것은 재미있다. 어떻겠으니? 슬리핑 스펀. 슬리핑 스펀. 그치? 자, 그리고 한번 봐보자. 슬리핑 is fun. 난 잠자는 것을 즐겨. I enjoy sleeping. 그렇지. 내 춤을 잠자는 거야? My hobby is it
sleeping.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sleeping. 여섯 가지 볼게요. sleeping, sleeping, sleeping. 그래서 얘랑 지금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뭐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 뭐가 다르니? 2가 있고, 얘는 2가 있고, 없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접목을 쓸 수 있는. 아니, 그냥 여기 주목구만 했을 때. 아니, 여기 주목구만 했을 때. 다른 거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두 문장이 다른 점이 바랍니다. 자, 다시. 예, 투구장사랑, 정명사랑 지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인조이라고. 정답, 그거예요. 지금 그만. 기 강했네요. 인조이랑? 인조이하고? 인조이하고 뭐하고? 원트가 지금 두 개가 다르지. 어? 여기 왜 아예 인조이 투 슬립 안 하고? 여기 또 아예 원트 슬리핑 안 했어요. 그치? 저건 즐기는 거 영어 원하는 거. 그렇다면 여기를 즐기다 해보면 I enjoy to sleep 되나?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 해줄게요. 보세요. 어, 거기 보지 마라. 여기 봐. 자, 여기 봐.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마음대로 써도 될까? 네. To sleep, sleeping 마음대로 써도 돼? 네. 됐네. 여기 나와 있잖아. 보호 자리일 때는 슬리핑하고 투슬립 만들어 써도 될까? 네. 목적어 자리일 때는 슬리핑하고 투슬립 만들어 써도 될까? 아니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동사 때문에. 동사가 원트는 뭐만 써야 되는 거야? 투. 투부정사만 뭘로 취하는 거지? 원트는 투부정사만 뭘로 취하는 거야? 목적어. 원투는 목적어 자리에 뭐만 써야 된다? 투부정사만 써야 된다. 인조이는 어디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뭐만 써야 돼? ing만 써야 된다. 예전이?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만 알면 될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뭐? 동사.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것만? 알면 끝났는데.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 아래쪽은 아직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은 아직 필요 없고, 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뭐뭐 있니? Want, need, what?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 Begin, miss, keep, mind, spend, enjoy 여기까지 enjoy. 그지? enjoy, 그 다음, quit, finish, quit. 자, 끝나는 동사들. 원래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는 좀 길어. 그래서 이 얘를 간단한 걸로만 준 겁니다. 이제 뭐 나옵니까? 그지? 스토리? 응,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좀 길어서 얘 외울 게 더 많아요.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압축해서 핵심만 정리한 거예요. 너 오늘 시험이죠? 에이, 지금 방금 했는데.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가 있을까? Want 여기 있네. 그치. Want. 그 다음. Need. Wish. Hope. 아, 전부 다 원하는 동사들. 바라고 원하는 동사들 전부 다 투부정사네. 그치. 그 다음. Allow. 뭐니? 허락하다. Decide. 응, plan, 계획하다, agree, 동의하다. 뭐 이런 동사들은 뭐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됐나? 자, 마지막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있습니다. 얘는 원래 스토리상에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둘이 좋아 죽는 상황. 죽었다는 말은 아니야. 둘이 좋아 죽는 상황. 둘이 좋아 죽을 때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니? 아무튼 시작한 날짜가 있지? 그래서 기념일이 20일, 50일, 100일 막 이런 거 하잖아.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니?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기뻐지면 러브가 돼. 자, 여기에서 물어보지 마세요. 이유는 너네가 나중에 경험하세요. 자, 사랑이 기뻐지면 뭐가 돼? 미움이 돼.
네, 형이 힌트가 됩니다. 힌트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니? 잊혀지게 되지. 그렇지. 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눈을 딱 꾸드득 하고 눈 쌓인 것을 해봤더니 그녀가 기억납니다. 잊혀지고 나서 찍은 거 아니에요? 자,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락 해야겠지. 근데 이게 둘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원래는 이야기가 더 길어요. 원래는 이야기가 더 길어서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걸 다 완비하기 좀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오케이? 알겠지? 이거는 그래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 투명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 시험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 아닌데요? 오늘 기부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있다. 이게 있다까지 아는 거예요.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얘는 34. 걔 끝이에요. 당연히 끝이지.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잠은 자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1에 1은 기호. 당연히 1이겠죠. 1은 기호? 네, 1기. 75쪽이요. 74페이지 봅니다. 와, 진짜 오늘 인간이었어요. 네. 여기 풀었어요. 와,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저도 이거 풀었어요. 헐, 그냥 풀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타이틀 보니까 뭐래? 동사, 명사, 명사 이거 뭘까? 명명명. 동사랑 명사랑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아니에요. 동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면 그런 거지. 이거 뭘까요? 뭐예요? 얘가 지금 의도하는 게 뭐냐면 얘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겠지. 이게 동사입니다. 명사가 뭐냐면 아이요. 명사가 뭐냐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사형식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사형식.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지. 이해되니? 사형식 우선 테스트 봤지? 오케이?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맨 위에다가 주동사 아이유디오 사형식 읽을게요. 네, 적어주세요. 아무 대로 읽는군요. 필통을 달아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전치사 뭘 취하는 거 있었어? 이거? 4를 쓰는 거, 2를 쓰는 거. 그치? 그치, 2를 쓰는 거 어떤 것도 있었니? give, bring, 타산 텔레슈비 어떤 것들이 툴을 썼지? 폰은 어떤 게 있었어? 바주개 파마. 바주개 파마 빌드. 됐나? 자, 꼭 외우는 것도 되잖아. 처음 들으십니까? 자, 뭐 그런 것들이 전시다 투와 폰이었습니다. 자, 78페이지 볼게요. 자, 뭐래? 뭐래?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지? 시간제. 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니?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겠지? 예, 그치? 자, 우리야. 오늘 아니지. 아, 여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 근데, 보세요.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글을 써야 된대요. 이 말은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지? 동사 플러스 이 투부정사 문장 성분이 뭘까요? 동사 뒤에 목적어지. 동사 뒤에 나. 이해되니?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뭘로 취하는?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 있었냐? 이거 봐라. 그 프린트에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 뭐가 있었니? 아니, 투부정사 What did me wish for? 뭐가 있어? Wanted me wish
A hole. Alone. Decide. Decide. 어, 뭐 그런 것들이지. 자, 얘네들이 걔네들입니다. 이해되니? 얘네들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얘네들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ing 나오면 안 돼. 예, 끝났어. ing 나오면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얘는 안 배운 건데, 그냥 그렇다고만 하세요. let이랑 make 뒤에는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그래서 그냥 made me clean 그런 거 같은 대결이 얘는 지금 중요하니까. 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플러스 뭐뭐 해서래. 자, nice to meet you 뭐였어? 만나서 그랬어. 그러니까 얘 투부정사에 나왔었지, 그치? I'm sorry to be late 그랬어. 늦어. 늦어. 네. 서 미안하다 지금. 네. 얘는? 자, how to는 뭘까요? how to. 어떻게 뭐뭐 하는지가 되겠네. 됐나? 자, 그 다음. 82페이지 옵니다. 와, 거의 끝났다는 걸 역시 다 끝났어. 다 끝났습니다. 원래 어른들이 네, 다 왔으면 하면 반이야. 82페이지 갑니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야? 네. 자, 동사에 ing형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동사 플러스 ing래. 이거 뭐니? 동사 플러스 ing래요. 그렇다면 이 ing는 문장 성분이 뭘까? 문장 성분. 목적어. 즉, 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가 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겠네. 그거 밑에다 적어줄까요? 여기다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적으라고요. 어디다 내요? 동명사를 여기다 써면 돼요. 부사할 게 있는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됐나? 네. 자, 그래서 봤더니 보세요. 동사 플러스 ing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가 뭐가 있니? enjoy. 아까 어디서 봤지? 우리 프린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enjoy. 또 프린트 한번 읽어보자. miss. keep. keep. mind. mind. 또 spend. 그렇지. finish. keep. 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보니까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78페이지 한 거 그래? 78페이지 봤더니 맨 위에 색깔 칠해진 곳을 보니까 like, love 보이니? 네. like 있고 love 있지. 근데 여기도 love랑 like가 있어요. 왜일까? 공통. 그렇지.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이유지. 투명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이유. 오케이? 네.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겠습니다.